Time!
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떤 길을 가고 있어 각기 다른 생각 속에 모두들 스쳐가고 그저 그런 무관심으로 알 수 없는 질서 속에 헤아린 채 살아가고 그래 우리 때로 벗어나려 했었지만 그래 우리가 깨달은 거야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함께 벗어 90년대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. 우리의 90년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견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똑같은 90년대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블루웨이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80년대가 와버렸어요. 오늘 3.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일본이 이제는 우리의 파트너랍니다.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세상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블루웨이브가 계속 더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저 각자 그래도 인사 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이름은 좀 알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. 예. 저는 그 아까 소개 미리 했다시피 직장인이고요. 블루웨이브로 다시 노래하게 된 유영민이라고 합니다. 그냥 박수! 갑이라고 부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블루웨이브의 정혜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도 직장인입니다. 저 이름은 강혜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원래 블루웨이브가 이제 92년인가요? 91년인가요? 이때 만들어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패, 노래 모임,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, 노동조합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, 그 다음에 학교 노래패에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 전업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노래 모임인데, 오늘도 역시,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래서 더욱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, 그들의 감성을 또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불러주신 노래 중에서 두 곡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완전 신곡이죠. 이전에 93년, 4년 이때 불렸던 노래인데 그냥 기억 속에 사라졌던 노래들 그 노래들 두 곡을 되살렸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우리 블루웨이브가 90년대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견디게 해줬던 그런 노래들을 계속 되살릴 생각이고 노래가 되살아나면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서 그 생명력을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도 계속 악보든 음악이든 해가지고 계속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. 자, 우리 블루웨이브 인사드리니까 힘찬 박수로 앞으로도 다시 보자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